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백그라운드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펼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5km 밖까지 패전했습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였습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에메랄리스 그라드를 통해 맹렬한 폭격을 우크라이나군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중에 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합병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통신망과 인터넷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은 폭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아조우스탈 공장에서는 큰 연기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방공 무기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무인기를 격추한 데 성공했습니다. 사방세계 지연 물품이 속속 우크라이나로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인도적 물품들인데요. 약 500톤의 인도적 물품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국사포입니다. 미국은 M777 국사포 70문 이상을 배달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총 90문을 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50명은 이미 수료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러시아나 벨라루스 영토에서 민항기를 의도적으로 격추시켜 우크라이나군이 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런 가짜 깃발 작전 행동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인터넷망이 러시아군의 장비 이동을 감추기 위해 차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화학무기 협약 회원국들에게 화학무기들에 대한 상호 지연과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나 제독 장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영국 국방군은 러시아 대대전투단 4분의 1 이상이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밝히길 러시아군이 몰도바를 침공할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러시아 자원을 끊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석유 공급에 대한 EU 금수 조치를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교민들에게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계획을 헝가리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덴마크 외무장관 에페코포드 키우를 방문하였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4억 9,500만 유로, 하나로 6,598억 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3억 7,500만 달러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3억 7,500만 달러는 4,750억 원 정도입니다. 전자전 장비 등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